저는 이번 여름에 참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그 미주 지역의 4개 도시를 순회하고 또 일본의 그 한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많은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많은 그 지역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100여 명이 더 되는 이 목회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같이 실험하고 토의하고 또 식사를 함께 나누고 이제 그런 이제 분주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미국의 4개 도시를 돌고 또 일본을 돌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게 이 교회 안에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뭐 영적으로 피를 흘리면서 뭐 통곡을 하는 이런 성도도 있었고 또 반대로 어떤 지역에 가니까 그 사모님이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팠던 이야기들을 이제 그렇게 풀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교회가 풀같이 일어나던 그 교회가 갑자기 성도 그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하고 그 외도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교회가 말로도 할 수 없이 어려움에 빠지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여러 그 가슴 아픈 일들 때문에 성도들이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도 보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일본에 이제 제가 코스타라고요. 맨 마지막 코스로 일본 코스타를 갔는데 참 귀한 게 그 한국인 유학생하고 또 중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유학 온 그 중국인 유학생들하고 또 일본에 사는 일본 현지인 한 6,700명 모였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유학생들이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큰 그 유학생 수련회가 이제 거기서 펼쳐졌는데 그 성도님들이 참 뭐 저도 여러 이런 집회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눈물나게 헌신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 공항에서 그 집회 장소까지 200km, 그러니까 여기 분당에서 한 김천 거리예요. 그 3시간 되는 거리에 강사님들을 전부 다 합하면 한 6,70명이 된답니다. 그 강사를 공항에서 픽업해서 이제 수련회 장소까지 인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게 헌신하는데요. 그 교회에서 작년에 또 담임 목사님의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마음에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불신과 상처가 그것이 눈물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걸 여러 번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교회들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아, 세상에서 받은 아픔과 상처를 복음으로 치유해주는 데가 교회인데 이건 뭐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서로 간에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교회가 혼미해서 그래서 제가 3주 내내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코스타에 가가지고 이제 둘째 날 아침이에요. 일본인 학생들은 또 따로 일본말로 이제 집회를 하고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중국말로 따로 집회를 하고 또 이제 한국 학생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뜨겁게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가는 걸 보는데 그날 마음이 이렇게 확 무너져버렸어요. 그걸 보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젊은 애들은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발부둥을 치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자꾸 가슴 아픈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건가? 왜 장로님들은 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은 저 애들 보기에 참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그래서 그날 아침에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귀국하려고 이제 이 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또 저 한 사람 때문에 막 3시간을 그 라이드를 해줘야 되는 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 앞에 팀에 제가 묻어서 그렇게 가서 좀 일찍 가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가서 뭐 가보니까 그 앞에 팀은 다 이제 들어가고 이 혼자 거의 한 3시간 정도 수속 다 밟고도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요. 그 제가 한 기퉁이에 공항 한 기퉁이에 주저앉아 있는데 그 3주간에 받았던 이 교회에 대한 가슴 아픈 그 여러 일들
그 성도님들의 눈물, 그 사모님의 눈물, 이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찹찹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그분들은, 미국 사는 그분은, 일본 사는 그분은 제가 멀리 한국에서 와놓으니까 자기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털어놓지 못하는 그 상한 마음을 눈물로 저에게 털어놓듯이,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저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하소연하지 못하는 이 교회에 저에게 받은 상처, 우리 교역자들에게 받은 상처, 이런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그게 자꾸 마음에 그 쓰이니까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우리 교역자들, 전체 교역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곧 교역자 수련회가 이제 열려지는데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우리들의 잘못으로 성도들을 아프고 상하고 다치게 하는 이런 일 하지 말자, 좀 이런 결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이메일을 보냈더니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어떤 교역자가 바로 답메일이 왔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공항에서 그 우리 교회 교역자가 보내준 그 메일 짧은 글 하나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 새로운 어떤 그 과업을 주시는 것 같은, 그리고 저의 이 3주 동안의 고민에 대하여 답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글인데요. 자, 어떤 메일인지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교역자가 이렇게 글을 보냈습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짬짬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스타벅스의 CEO인 하워드 슐처가 쓴 온워드라는 책인데, 이 하워드 슐처라는 사람은 정말 자신의 커피 회사를 사랑하고 창업 당시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 정말 쉬지 않고 내부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더군요.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 공동체의 문제는 결국은 리더의 끊임없는 방향 제시와 이 열정의 문제라는 걸 이 그 책에서 지금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제가 그 짧은 메일을 보는데 갑자기 머리에 확 스쳐 지나가는 게, 이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이 답을 주시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그 하워드 슐츠가 쓴 온워드라는 이 책을 구해가지고 이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보니까 그 내용의 전개는 간단해요. 저자인 하워드 슐처가 1987년도에 이제 스타벅스를 인수합니다. 그리고는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스타벅스가 막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엄청난 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 스타벅스가 2007년도에 와가지고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향세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가게 문을 닫는 이런 이 가게들이 막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고, 그런 위기를 맞아가지고 이제 이 하워드 슐처가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연일 이제 회의를 열고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됐는가,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룬 책이에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그 스타벅스의 CEO인 하워드 슐처라는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분이 목회를 한 게 아니고요, 커피를 팔아가지고 이제 매출을 올려야 되는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스타벅스가 그렇게 하향세로 돌아서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데 제가 참 놀랐습니다. 자, 책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고꾸라졌다. 행진은 멈췄고 스타벅스는 하향세로 돌아섰다. 2007년도의 일이다.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우리는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기업의 핵심 가치를 점점 놓치고 있었다. 지금 커피 팔아 매상 올려 수익 남기는 회사 CEO가 자기 회사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이 문제 원인이었을까? 우리는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기업의 핵심 가치를 점점 놓치고 있었다. 그러면 이 CEO가 생각하는 자기 기업의 핵심 가치가 뭐냐?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40년 전부터 전념해온 핵심 가치인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정신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슬립 기반이 되어줄 고유의 특성들이 점차 사라져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를 맞게 된 이 CEO가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진단하고 처방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슨 결단을 내리는가 하면은 이 스타벅스의 위기는 직원들의 재교육 없이는 이것을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전 직원들의 재교육을 위해 가지고 미국 내 7,100여 개 점포 동시에 문을 다 닫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 직원들에게 이제 뭐 가장 기초적인 커피 내리는 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회사 정신에 대하여 재교육을 시키는데요. 이 하워드 슐처가 이 전 직원 재교육을 위해서 결단한 이것 때문에 600만 불을 손해를 봤답니다. 600만 불을 감수하고 전 직원들에게 새로운 이제 재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점차 이제 회복이 일어나 가지고 3년 뒤인 2010년도에는 창업 40년 만에 연 매출 100억 달러에 이르고 그리고 매주 6천만 명 이상의 손님들이 이제 스타벅스를 찾는 이런 회복이 일어났다.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뭐 매출이 뭐 100억이냐 뭐냐 이런 데는 관심이 잘 가지 않고요. 저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일본 공항에서 교역자를 통해 이 책을 읽도록 하셨을까? 여기에 지금 교회나 기업이나 간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많은 교훈과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기업이고 교회고 개인이고 할 거 없이 누구나가 시간 지나면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위기가 찾아오고 시간 지나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 그런가 하면 제가 발견한 더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런 그 변질이 찾아오고 초심을 잃고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저 그냥 땜빵, 땜질로는 이게 안 되고 본질을 점검하고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에 개척되어야만 했는가? 혹은 왜 내가 서른 살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목사가 되기로 한국으로 내가 돌아와 여기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이게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이제 13년이 된 분당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혹시나 2007년도에 스타벅스가 겪었던 그 위기는 없는가? 여러분 그 기업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금방 감지가 돼요. 매출 떨어지고 가게 문 닫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눈에 뜨이지만 교회는요 이 발견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뭐 막 매출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사실은 그 속이 병들어 가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여름 동안에 꼼꼼히 점검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적신호가 예배에서 나왔답니다. 분당 우리가 개척하고 가장 우선 순위를 둔 것은 예배거든요. 우리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빌려 쓰기 때문에 주중에는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이 우리 공간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예배에 모든 걸 다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인 저부터가 그 정신이 사라졌고요. 이제 성도들 안에도 지금 예배가 이 방치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각 이대로 안 됩니다. 또 축도도 끝나기 전에 차 빼야 되니까 그렇겠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서는 성도들이 속출하는가 하면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예배를 잘 못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무슨 공연을 보러 오는 건지 커피 한 잔 들고 이렇게 뒤로 젖게 가지고 앉아 예배를 드리는 이 오부 예배 가보면은 기가 막혀요. 옷차림도 보면은요 여러분 자기 아랫사람 만나러 가도 그런 복장으로는 안 갑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에 지금 적신호가 온 거예요.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면 전 다락방이거든요. 이런 전체로 모였을 때 이 나누지 못하는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 다락방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개척하고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 특히 이 남자 다락방에 대한 긍지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내실있게 남자 모임이 잘 되는 교회가 어디 있겠냐고 그런 긍지가 있었는데
지금 여름 내내 내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찾아온 게 있다면 우리 다락방에도 지금 이제 빨간불이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번 여름에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이런 관점으로 두 주에 걸쳐서 이제 이번 주는 좀 더 본질적으로 문제 제기에 가깝도록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거고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대안이 뭐냐? 이렇게 두 주에 걸쳐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 다 아시죠? 로마서 2장에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나아가던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이 2장 내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2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또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뭐 이런 식의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막 2장에 계속 이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이 문제점을 이렇게 질타하시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막 창피 주고 면박 주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수치의 자리에 빠뜨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변질된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워드 슐처가 600만 불이라는 손실을 감수하고도 직원들의 재교육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하여 변질된 유대인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하기는커녕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저 변명하기 급급하고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시키는 이런 태도를 유대인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두 주에 걸쳐 살펴보러 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하나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독특한 그 수사법을 하나 사용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디아트리베라는 수사법이에요. 이 디아트리베라는 수사법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가상의 인물을 이제 하나 설정을 해놓고 그 가상의 인물이 제기하는 가상의 문제 제기, 가상의 질문, 이것들을 피력하고 그 가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주는 형식, 이게 바로 디아트리베예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에도 이 디아트리베 수사법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미 바울이 너라는 2인칭을 사용해가지고 가상의 인물과 이제 대화하고 질문하는 형식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의 방식인데요,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8절도 같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한 다음에 이제 바로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반발하면서 거기에 항변하는 그런 예상 질문들을 세 가지를 정리를 하고 거기에 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항변성 질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이 그들이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바울, 당신이 로마서 2장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짓밟아 놓는다면 그렇다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비해서 나은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예상되는 두 번째 이제 항변성 질문을 피력하는데요,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대단한 특권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그런 특권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런 그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이 이거 무기력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이제 이 바울의 답변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5절에 보면은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예상 항변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피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또 7절에 보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우리들이 거짓을 저질렀다지만 우리들의 불의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이거 잘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진노하고 심판하려고 하시느냐? 이런 항변성 질문이에요. 저는 이 유대인들의 세 가지 그 가상 질문을 보면서 바울이 여기에 이걸 왜 피력했을까요? 바로 이 세 가지 항변성 질문이야말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의 내변을 내면 세계를 그대로 대변하기 때문 아니겠냐고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 세 가지 가상 질문을 보면서 떠올랐던 게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가론유다 예찬론, 아마 저하고 비슷한 연배분들은 그런 논쟁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제 논쟁의 포인트가 뭐냐? 그때 모 소설가가 쓴 그 소설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덕에 예수님이 무사히 십자가를 지게 된 거 아니냐? 그럼 결과적으로 가롯 유다가 이게 피해자 아니냐? 가롯 유다가 무슨 죄를 졌느냐? 이게 가롯 유다 예찬론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찬반으로 막 논쟁을 했던 저도 막 얼굴 시뻘겋게 막 이제 막 싸우게 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혹시 가롯 유다 편에 서셔가지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궤변이에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게 됐으니까 이 결과적으로 잘 된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이런 질문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대신에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고 또 그 회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 책임 전가와 하나님께로 그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하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오늘 딱 우리 변질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여름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회개가 사라져버린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이게 회개가 있습니까? 무엇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세요? 오늘 제가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이슈에 여러분 편에 서서 제가 설명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저렇게 선포하면 막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게 오늘 예배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진정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을 복음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 앞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질돼버린, 그래서 정말 초심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고발되는 것이 가슴이 저며가지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회개의 역사가 교회에서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 CEO인 하워드 슐처가 600만 불을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재교육을 위하여 애를 쓰는데 그 직원들이 그것을 귀담아 받지 않는다고 할 때 그 CEO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괜찮습니까? 이제 개척 초기보다 많이 알려지고 미국과도 다 알더라고요. 좋은 교회래요. 이거 진짜 평가 맞습니까? 저는 3주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심각한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반응하느냐?
이거는 변명하지 말고 그 책임 전가하지 말고 형제의 우리가 어찌할꼬 고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느냐, 또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고심하는데 불쑥머리에 떠올랐던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식의 저주라는 이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식의 저주를 끊고 이 용어에서 따왔거든요. 이 용어는요 미국의 그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칩 히스 교수라는 분이 제기한 용어인데요, 이 지식의 저주라는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다음 카카오라고요,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있는 그 카톡으로 알려진 주식회사 카카오하고 또 포털 사이트 다음으로 유명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작년에 합병을 해가지고 거대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음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8조 원이에요. 그 반응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 뭐 8억이라 그러면 확 와닿는데요, 이 8조 그냥 하여튼 뭐 큰 돈이에요. 그냥 큰 돈 이래서는 안 되고 큰 돈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 시가총액 8조 원이라는 다음 카카오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다음 카카오의 CEO, 다음 카카오의 최고 경영인으로 35살 된 청년을 CEO로 앉힌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시가총액 8조 원에 이르는 거대 기업을 세상 경험도 없는 35살 된 그 청년에게 이 맡긴다는 게 이게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이제 언론이 막 대서특필을 했는데요, 이거를 다루는 어떤 기사를 제가 본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처럼 역동적인 CEO를 전면에 배치한 김 의장의 의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변에서는 김 의장이 이번에도 지식의 저주에 갇히지 않을 리더를 찾았다고 평가한다. 여기에 지금 지식의 저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세요. 지식의 저주란 스탠포드 대 칩 히스 교수가 말한 개념으로 이제 따옴표하고 이제 이 개념을 들어보세요. 기존 시대의 지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이상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맥락으로 자주 쓰인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저주가 뭐냐 하니까 기존 시대의 지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이상을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 트렌드 지식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런 부연 설명이 있더라고요. 카카오 의장 김범수는 지식의 저주의 대표적인 예찬론자이다. 김범수는 모바일 시대엔 인터넷 시대의 성공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는 카카오톡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에도 웹에서의 성공 기억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 앞에의 자기의 지식과 그 앞에의 그 지식으로 이루게 된 그 성공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성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용된 게 지식의 저주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타락한 변질된 모습을 질타하는 그 말씀 앞에 왜 유대인들은 회개하면서 본질을 회복하려 나가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느냐, 유대인들이 가진 지식의 저주 때문이라는, 이미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관, 이미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메시아관, 이미 그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신앙관, 이게 너무 견고하게 잡혀가지고 이것이 지식의 저주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어른 목회를 전혀 해보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개척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중고등부 애들만 10년을 상대해 놓으니까 얘들은 목회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오늘 설교가 조금 지루하잖아요. 금방 반응합니다. 의도적으로 막 고개 닫고 뭐 삐삐 확인하고 막 딴청 부르고, 그래서 금방 알아요. 야 오늘 설교 이거 죽었구나. 어른 목회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막 설교 죽수고 저 인간 5주 동안 뭐하고 저렇게밖에 설교 안 하냐고 해도 다 고개를 대시고 경청하는 척을 하잖아요. 이 목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속을 모르니까. 그리고 처음에 내가 분당 우리 개척하고 여러분이 분당 아줌마들 때문에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막 들리는 이야기가 이찬수 목사는 그 중등부만 해가지고 말씀이 깊이가 없다고 막 이런 이야기 막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도 안 해요. 바람결에 하지 바람결에. 어른 목회를 안 해가지고 나는 막 처음에 죽는 줄 알았는데요. 지금 와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당 우리 교회 저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오늘날에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 비결이 뭐냐? 이찬수 목사가 어른 목회를 안 해보고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표현으로 말하면 저에게는 어른 목회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요. 저는 어른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른 목회에 대한 지식의 저주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 비결이래요. 오늘 여러분 이 잣대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고요. 분당 우리 교회가 기존 신자 성도를 안 받고 나서부터 저는 이 교회 안에 이 예수 금방 믿은 분들의 놀라운 믿음을 봐요. 예수 믿은 지 두 달밖에 안 되는 성도가,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성도가 가정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고 얼마나 놀라운 전도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옛날에 기존 신자랑 초신자랑 묻혀서 받을 때는 분류가 안 됐는데 지금 딱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등록을 받고 붙어나서 저는 복음의 능력을 새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은 기존 신자, 모태신앙, 오대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이게 바로 지식의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초반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변명의 급급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내 제가 가슴 아프게 발견한 분당 우리 교회에 대한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 내내 경고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설교 준비하고 있니? 로마서 3장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신랄하게 네가 비판하고 있니? 그게 네 모습이야. 언제부턴가 제가 기성세대가 돼 있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제가 이 복음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찬수 목사가 그 따끈따끈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도 하나도 안 불편한 목사가 됐어요. 왜? 우리 교회 엄청나게 예산 많습니다. 우리 부자입니다. 사람 많이 모입니다. 뭐하러 하나님께 매달려서 뭐 그냥 막 주시옵소서 안 그래도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식의 저주예요. 지식의 저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절박하게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이미 오대체 예수 믿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 신학 공부한 목사인데 내가? 이게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에서 보여지는 유대인들의 가슴 아픈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워드 슐츠가 가르쳐준 거?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부유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식을 가져도, 내가 목회의 대가라는 소리를 들어도, 뭐 들은 적도 없지만 여전히 어른 목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단에서든 그 마음을 회복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복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 다시 붙들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다음 보세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맛보아야 될 대상은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우리예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그 지식의 저주에 갇혀가지고, 왜 여러분 다음 카카오에서 35살 된 그런 세상 말로 하면은 세상 경험 하나도 없는 애송이 같은 이 젊은이를 CEO로 왜 모시겠냐고요. 저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참 안타까운 인물이 몇 있는데요. 가인이라는 인물이 너무 안타까워요. 어쩌다가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자기 동생을 질투로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 아닙니까? 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조금만 더 인정을 받으면 건들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울분과 분노가 꿈틀거리는 게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인이 너무 가여워요. 여러분 그래서 동생을 죽였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가인을 하나님 찾아주시잖아요.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거 찾아가지고 추궁하고 여러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회복을 주님 원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거기에다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왜 이런 변명에 겁겁해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몰락하느냐고요. 여기에 비하면 가룟 유다는 한결 나아요. 가룟 유다는 변명 안 했습니다. 예수님 팔아놓고 그 양심이 자기를 격동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값을 자기가 치루었어요.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양심적인 인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이게 가장 큰 비극인 걸 아셔야 돼요. 그의 양심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여기에 가룟 유다의 비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신음을 해요. 아파해요. 너무너무 많은 예수 믿는 가정들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맞아 내 가정을 내가 망쳤어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제 무지로 가정이 이렇게 됐지만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다시 복음을 의지합니다. 로마서 2장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결론을 맺으면서요 그렇게 여러분 내내 너무너무 무거운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면서 맨 마지막 이번 여름의 마지막 집회가요 코스타 마지막 밤 중국 유학생들을 모아놓고요 한 200몇십 명 중국에서 유학 온 그 학생들이에요. 제가 중국어를 모르니까 이 통역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가 끝나고 제가 이제 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꿈꾸기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여기 유학까지 오셨는데 여러분의 조국 중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조국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촉구하는데 제가 촉구해놓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200 몇십 명의 젊은 중국 유학생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조국을 살려달라고 회개를 하는데 마음이 무너졌어요. 왠지 아세요? 저게 70년대 우리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대학 시절에 교회의 능력을 꿈꾸고 오늘 한국 교회의 이 무기력은 시간이 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지식의 저주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왔어도 내내 그 중국 젊은이들의 눈물의 회개가 떠나질 않는 머리에서 그 장면이 그러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읽었던 글 하나 이거 내가 원래 알고 있었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한 적도 있어요. 독수리 이야기요. 이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중국 아이들이 그 모습하고 겹치면서 다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 중국 저 독수리가 한 40년이 지나면은요 이제 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이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발톱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깃털도 노화하고 그래서 이제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한 40년쯤 지나면은 독수리가 이렇게 이제 늙어 인생을 끝내는 쪽으로 가든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럴 때 독수리들이 하는 놀라운 몸부림이 있대요. 그대로 죽지 않기 위해서 용기 있는 독수리는 높은 산에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먼저 자기 부리로 그 발톱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낸대요. 여러분 그 발톱이 시커멓게 죽어가가지고 그 아픈 발톱을 뽑아낼 때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자기 발톱을 뽑아내고 있는 이 독수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마지막에는 부리를 그 바위에다가 쪼아대가지고 이 부리를 깨트린대요. 이게 전문가가 쓴 글이 아니라서 뭐 어디까지가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그 장면을 이 중국 아이들의 눈물의
통곡과 기도를 보면서 이 독수리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중국 당국이 이제는 손쓸 수 없을 만큼 복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물결을 건들 수가 없도록 일어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40년대 노회한 독수리 같은 초라한 모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톱을 뽑아내야 돼요. 뿌리를 쪼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한 6개월이 지나면 새 발톱이 올라온대요. 새 뿌리가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가 한 30여 년을 다시 그렇게 회복의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2015년 2학기를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13년 분당 우리 교회 모든 과거에 화려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지식의 저주 이거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제가 목사가 우리 아버지로 저는 목사 아들이었고요 장로 아들이었고요 5대째 예수 믿었고요 아버지 제가 지금 뭐 순장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거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 저에게는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능력임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이찬수 목사를 뭐라고 그렇게 과하게 떠받들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이 교회는 변질로 갈 수밖에 없고 은혜가 없이는 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론을 이 찬양으로 맺기 원하는데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후 3시에 또 남북 대화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정자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성령이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독수리가 낡은 발톱 뽑아내는 마음으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2장이 선포될 때 변명하지 말고 구차하게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주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 이 찬양 같이 부르실 때 손뼉을 치며 부르셔도 좋고 안 쳐도 좋은데 그러나 여름 동안의 무기력함을 떨쳐내는 찬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위에 우리 기쁨으로 이 찬양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디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성령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되시네. 여러분, 저는 지난 여름 내내 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난 여름 몇 주간의 무기력함이 단번에 퇴치가 되는 능력의 예배를 원합니다.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계세요? 가룟 유다처럼 나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어떤 자리도 괜찮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앞에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 더 많이 타락하고 더 많이 변질되고 가정은 더 많이 어렵고 야급시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우울한 마음이 빠져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 때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게 찬양 하나 속에 복음이 치유의 능력이라는 것을 맛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우리 손뼉 치면서 하나님 지난 몇 주 가라앉아있던 내 영이 회복되고 치유되는데 예배가 능력임을 찬양의 능력임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열망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주님의 은혜에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 내내 무기력하고 여름 내내 나 자신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며 하나님 로마서 2장에서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질책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600만 불 손해를 보며 전 직원을 새롭게 무장시키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 CEO 하워드 슐처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하나님은 꼼꼼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 앞에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않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이 여기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번 주부터 예배가 살아나고 다락방이 회복이 되고 매주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아버지 노화한 그 독수리가 자기 발톱을 뽑아내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능력임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그 젊은 유학생들이 복음의 능력을 기뻐 주님 앞에 은혜를 부르짖듯이 이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그런 영적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